안녕하세요. 팔레오 목사님 상대학기의 강규정입니다. 2023년 11월 15일자 팔레오 민사 성년 후견인 제안과 장애인 인적 제안 사건입니다. 선고일은 2023년 9월 27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24-301-308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에 관한 사건이고요. 원고는 이제 피한정 후견인들의 법정 대리인이고 피고는 대한민국인데 대한민국이 상고인인데 상고 기각됐습니다. 내용 보시죠. 이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을 장애를 사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제한하거나 배제하거나 거부하는 등에 대해서 불리하게 대하는 것은 금지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정법원이 이 피한정 원고 피한정 후견인들에 대해서 예금 이체 인출에 관련해서 30일 합산 1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30일 합산 100만 원 이하는 이 사람이 그냥 피한정 후견인이지 그 장애인분들이었는데 이분들이 그냥 자유롭게 이체 인출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이상이 되면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도록 결정을 한 겁니다. 근데 피고사나 우정사업본부는 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100만 원 미만의 거래는 통장 인감을 지참한 후에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거래하도록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만 원 미만에 대해서는 그냥 할 수 있는데 예금 이체 인출에 관련해서 반드시 대면으로만 하도록 규정을 만들었고 1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거래의 경우에는 한정 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도록 한 겁니다. 결국 가정법원이 제안한 것보다 훨씬 많은 제안을 우정산업본부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가정법원이 제안한 것보다 더 많은 제안이 과연 차별금지에 해당하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즉 장애인인 피한정 후견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 내용과 다른 조건을 거래하면서 부과하는 것이 과연 차별금지 행위에 해당하는가 이게 문제가 됩니다. 대법원은 뭐라 하냐면 성년 후견 제도는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도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여 가능한 최대한도로 정상적인 사회의 구성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행위 능력 제한 범위는 후견 개시 심판문, 후견 등기부에 공시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기 관한은 법령을 준수할 책무가 있고 장애에 대한 차별을 방지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가중적 책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피한정 후견에 대해서 국가가 더 제한이 필요하다고 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심리 절차를 거쳐야 판단하는 것이지 그거 없이 어떤 다른 조건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거고 그런 차별행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도 부담한다라는 게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이 성년 후견 제도는 기존의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제도와 별개로 다양한 그러니까 피한정 후견에 대해서 자기결정권을 일부러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성년 후견 제도에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그 피한정 후견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자율성을 넘어서서 다른 제한을 가하는 것은 결국은 장애를 이유로 한 함정 입으면 차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피한정 후견의 행위 능력 제한은 공시가 되고 법원의 결정에 의한 제한 내용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거는 법원에 신청을 해서 제한하는 것이지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국가기관이긴 하지만 민간기업도 이런 차별금지법의 적용대상이기 때문에 주의해야 됩니다. 따라서 다른 기관도 이 차별금지에서 특히 장애인은 차별금지에서는 특히 성년 후견 제도 이런 것에서는 반드시 성년 후견 제도에 관련된 다른 결정문이나 등기부를 확인해서 그 범위 내에서만 적용을 대상을 그러니까 제한을 가야 된다. 그래서 이런 판례는 기억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